대단한 결단으로 여기 와서 착각하지 마세요. 네. 착각이에요, 여러분. 최선의 승부를 다 해보고 포기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량이에요. 금리는 소량이에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시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금리가 오를 때도 못 사. 내려갈 때도 못 사요. 그러니까 돈이 쓰레기 안 되겠습니까? 돈이 똥값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집이 없어요, 지금. 임대사업 내면은 봐주겠다. 그래서 임대사업은 냈어요. 냈더니가 뭐라 그래요? 이 임대사업자가 투기의 원천이다. 악의 축이다. 그 악을 키워놨어, 지금. 아,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거 안 켜도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요새는 이제 제가 상담은 직접 하지 않고 있죠. 저희 회사 전문가분들 대체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상담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어야 되는 정보가 많은데요. 그거를 제가 지금 대신 하고 있어요. 일을, 업무를 바꿨어요. 현장 업무를 직원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고, 그 추려진 리스트를 놓고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분에게 맞는 이제 그분이 뭐, 그분 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들 중에서 합당한 거를 또 권해드려야 되고, 오늘도 계속 현장에 있다가, 와서, 식사를 하셨나요? 네. 도시락을, 먹고, 왜냐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고, 이제 강의 들어왔어요. 되게 바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밤에 또 학원에 다녀요. 학원에 다닌다고, 학원을요. 세법학원, 세법학원. 네, 너무 많이 변하니까 정리해도 할 겸 또 까먹어요, 보고서. 물론 저희는 세무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긴 하지만은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예 상담이 안 되니까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이제 매주 월요일 10시 반까지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퇴근해야 돼요. 그래도 즐거운 일이죠.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하고 뭔가 이제 우리 사실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양도세 신고를 포기한 세무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돈 몇십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괜히 남의 세금 신고 잘못해서 싸운다고 할까봐. 근데 이거 왜 포기하냐면 그 정도로 세무사가 어려워할 정도로 지금 이 문정부 들어서 법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는 취지는 딱 한 가지예요. 무언가를 팔고 또 무언가를 샀을 때 또 괴롭히자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걷자. 많이 걷자. 그래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법이 되게 많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가 황금 같은 토요일을 버리고 대단한 결단으로 여기 와서 착각하지 마세요. 네. 착각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토요일을 버리고 여기 와서 뭐 3시간을 혼납한다. 그건 정말 오만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의 전문가라고 발로 뛰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가서 뛰어요, 여러분. 네. 안 그러면 감 떨어져가지고 퇴물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여기를. 누가 찾아와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다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덜 있는 사람이든, 최선의 승부를 다 해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토요일이, 그래서 토요일은 한 주간에 고생했으니까 뭐 쉬는 날,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녀야죠. 오늘 들어가기 전에도 작년에 연말에 강의할 때 올해 거래량이 급감할 거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초부터 상반기 내에 급매물이 나오면은 좀 용기 내서 과감하게 잡아보자라는 내용과 그리고 내가 찾던 매물이 있는데 못 찾고 결국에는 못 찾고 실거래가에서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정도 층에 이 정도 금액이면 나도 살 수 있는데 나도 열심히 나갔는데 나는 그 매물을 못 만난 거예요. 거의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좀 불안한 게 상반기까지는 아무튼 좀 열려 있기를 바래요. 기회들이. 근데 항상 강조했듯이 금매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고 나올 수는 있지만 금매가 다량이다 소량이다 뭐예요? 금매는 소량이에요. 금매는 소량이에요. 금매가 소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모든 결정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심리예요. 그리고 그 심리를 만드는 또 원동력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도. 그러면 이 제도, 지금 정부나 서울시의 제도가 무언가를 매수하는 데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고 무언가를 안 팔고 보유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질문, 굉장히 많은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사야 되냐? 또 말아야 되냐? 또 안 산다라면은 많이 빠질, 내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빠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혼란스럽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에 놔두는 정보들이 멀쩡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아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뉴스는 뭐 시장에 잠깐만 마이크 이것도 없어요? 아닌데. 자, 분명히 뉴스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흐름을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대변해 줘야 될 텐데 이 뉴스가 해석하는 것마다 또 쓰여지는 것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제가 그 5일 초 1월 2일부터 전문가 인터뷰를 다 스크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연말에 가서 보자고요. 누구 말이 맞나. 올해 집을 사라는 의견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내년. 올해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 공격적인 의견이 올해 하반기였어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그래요. 내가 딱 봤을 때 이거예요. 대다수가 봤을 때 지금 집을 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상식이란 말이라니까. 그게 상식이란 말이라니까. 그게. 그리고 당연히 그래 올해 좀 넘겨보고 내년도나 이렇게 좀 보자.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장이 비정상일 때는 말이죠.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일 때는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 시장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시장이 여러분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분은 우리는 아예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요.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란 말을 쉽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이 안정입니까, 이게? 여러분, 안정이라는 것은 거래가 한 건도 안 나오는 걸 놓고 안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매수와 매도가 만나서 둘이 합의된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그 거래로 인해서 여러 업종의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통제와 규율이 이 시장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어요. 정부와 서울시가. 저는 변함없어요. 지금 대세 하락처럼 느껴지는 뭐 통계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시장 자체적으로 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오르겠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어서 스스로 멈춘 시장이 아니라 엄청난 극약 처방을 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침체되어 있고 오름세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약이 내성이 생기고 더 이상 효과가 나오지 않는 때가 됐을 때는 정말 통제불능까지 가요. 이제 그때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움직이면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불안정한 시장인데 뉴스에서는 안정화되고 있고 우리 국토부 장관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나 무능합니다라고 혼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말은요.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일단은 지금은 저는 단기 조정입니다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강의 막판에는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먼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집값 상승의 동력은 사라졌는가? 집값 상승의 동력은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집이 언제부터 올랐죠? 가장,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기간 내에 대바닥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예요? 2013년? 몇 월이에요? 거의 3월, 1월. 그래요. 2013년 1월, 2012년 12월. 이때가 완전 대바닥이에요. 대바닥이란 말은 뭐죠? 한 5년 반 넘게 침체되었던 시장이 바닥을 딱 찍고 이제 아 확인했다.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죠? 계속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그 올랐던 원인 중에 올랐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그 원인들, 그 상승을 일으켰던 그 동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력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전부 다 사라졌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이니까 말입니다. 안 움직이니까요, 일단은.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집값의 상승 위로 올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제도로 인해서 제거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대로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최저금리와 최대 유동성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금리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뭐예요? 유동성은 뭐죠? 시장에 뭐예요? 엄청난 막대한 돈. 돈.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인 것 같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요? 최대 유동성? 금리 문제? 내가 볼 때는 정부 부처에 해결사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저거는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시작점. 이 시작점이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 금리가 뭐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웃긴 거는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 대출 뭐 부담이 늘고 그러면 주택 매수 수요가 위축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해서 금리가 오를까봐 못 사고 또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아 미국 경기랑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니까 앞으로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거고 그럼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언제 사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금리가 오를 때도 못 사 내려갈 때도 못 사요 너무 벗어났어 네 물론 중요하죠 글로벌 어떤 경기 흐름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먹고 입는 거랑 똑같은 의식주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지금 제 말은요 미중 무역 전쟁 뭐 다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 내용이 근데 너무 치고 나갔다니까 지금요 너무 나가버렸어요 밖으로 지금 그러면 최저금리와 최대 유동성 장세는 끝났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끝났는가 자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가 요 시점부터 이제 만났고 역전이 됐죠 지금 미국 금리가 2.25%에서 2.5%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한국 금리가 1.75%. 그러니까 0.5에서 0.75 사이에요. 사실 작년 11월 때 이 금리 인상은 그 우리 정부 부처에서 공개 협상에서 그렇게 압력을 넣으면 안 돼요. 응? 알아서 하게끔. 자기네들이 경제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값을 하나 잡혔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려서 내릴 판이 내려야 돼요. 다시요. 네? 내릴 판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이 작년 상반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상반기 때부터. 금리 자꾸 올려라. 그 등산에 못 이겨서 10일에 결국 올렸어요. 이거 올리고 나서 조금 많이 먹잖아요, 지금요. 왜 올렸냐고. 그렇게 판세를 못 읽냐고. 굉장히 오판했다고. 올리지 않았어도 돼요. 미국이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일단 지금 뭐예요? 우리 연준에서 뭐라 그러죠? 올해는 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시피 확정을 쳤어요.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확률은 낮지만, 끝난다라면은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올릴 거예요. 그냥 그 정도밖에 못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못 올려요. 물론, 그 금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미국 경제의 흐름이 지금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다시 뭐예요? 돈을 좀 더 풀겠다는 것이죠. 그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저금리가 쉽게 안 끝나요, 여러분.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진짜. 뭐 하루아침에 저 최저금리 현상이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요? 저 정말 오래 가요 정말 은행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은행은
그래, 뭐, 보관 기능 외에는 탈출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은행 돈 넣어놓고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장이 지금 화폐개혁 검토를 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은행에 돈을 넣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거 제가 한번 주제 다룰 거예요, 그거라도. 화폐개혁도 한번 다룰 거예요. 근데 몇 번 얘기했죠? 그냥 언제 될지 몰라도 돼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냥 넉넉 잡아서 10년 안에 한국 화폐개혁 안 할까요? 나는 무조건 한다고 보는데. 아니면 더 기회를 잡아서 그럼 15년, 20년 볼까요? 우리나라 화폐개혁 안 할까요? 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그거는 뭐 국제 단위와 단위가 다르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근거 자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왜 해야 되는지를요. 나중에 그건 강의 때 보고. 다음. 최저금리는 안 끝나, 쉽게 안 끝나요.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제가 유동성을 분석해볼게요. 유동성. 이게 정말 엄청나요. 유동성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우리 유동성이 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M1이라고 이게 가장, 바로 현금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현금이에요, 현금. 우리 주머니에 있는, 우리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있죠? 유동성, M1. 그리고 우리 예금에서 그게 뭐예요? 그냥 요구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 이게 뭐예요? 협의통화라고 그래요, 협의통화. 협의통화. 엄청나요, 엄청나. 네? 이게 1970년 1월 달부터요. 올 1월 달까지의 자료인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 협의통화가 단위가 10억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한 1조. 1970년도 때만 해도 이 M1 협의통화가 1조가량 있었어요. 지금 볼까? 한 830조 넘죠. 현금 그 자체예요. 시장에 풀린. 그냥 한 830조 넘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M1 다음에 M2라고 있어요. M2는 뭐냐면, M1에다가 그냥 우리 정기 예적금 포함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는 것보다 뭐죠? 일정 기간 동안 거의 돈이 그 기간 동안은 지키고 나오더라. 라는 거죠. 조금 더 뭐예요? 협의 통화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광의 통화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거? 볼까요? 269조. 270조가 넘어요, 지금요. 아니. 2700조가 넘어요. M2가 2700조가 넘어요. 뭐, 말도 못하게 돈은 미친듯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요. 시장에서. 그럼 봐요, 또. LF라고 있어요. 이거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 그래서, M2에 또 합친 거예요. 이거 계속 늘고. 또 최근에 요거. 화폐 발행 잔액도. 화폐 발행 급증하는 게 언제냐. 요게 언제냐. 2009년도 때부터 각도가 좀 다르죠, 각도가. 그쵸? 2009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각도가? 이 화폐 발행이 어때요, 이게 지금요, 각도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돈이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돈이 쓰레기 안 되겠습니까? 돈이 똥값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 돈 하나 벌려면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은 냉장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냉장고가 아니에요. 음식이 다 썩어요. 부패되고요, 거기서. 신선도 유지가 안 된다니까. 그 코드 빠진 냉장고에다가 또 돈을 넣어놔요. 예금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불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번 돈이 상하는 건 보고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오르고 100입니까? 이렇게 실물이 안 오르고 100입니까? 이게 지금요. 금리는 똥값이죠. 그렇다고 뭐 집값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뭐 소득이 늡니까? 뭐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교훈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때요? 경제 곳곳에 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다 투기성 재화, 투자성 재화에만 돈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 현상, 그 근본은 8.2 대책이나 9.13 대책으로 풀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요. 아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다니까 진짜. 오로지 뭐예요? 근본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몸 어딘가가 안 좋아서 뭐 얼굴에 막 뭐가 나. 근데 얼굴에 약만 발라, 연고만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책들은 정부 대책은 그거예요. 원인은 해결할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원인도 못 찾고 있고 해결도 못 해. 그러니까 조금 그 약 먹고 극약 처방 받고 시장이 잠잠하니까 안정됐다. 마치 그 병 다 잡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끔찍해요. 돈 찍어내는 거 끔찍해요.
그 돈을 움켜쥐고 있어봤자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안 돼요. 또 매도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은 그래요. 야, 세금 엄청나게 올린다. 보유세 엄청 올린다. 어, 공시지가 봐라. 올라가는 거 봐라. 한 30% 올라가지. 어, 아파트 공시가격 올리는 거 봐라. 저거. 이렇게 하면 집 판다.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수란 말이에요. 근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고수 아닙니까? 고수가 봤을 때는 하수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수들의 희망사항, 바램 다 알고 있어요. 그대로 움직여줄까요, 고수들이? 아니요. 택도 없지. 택도 없지. 그 부동산에, 예를 들면 우리 뭐예요? 뭐, 강남에 재건축을 옛날에 사서, 저 중학교 때 돌이켜보면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개포동에 아파트 샀다고 자랑했거든요. 노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집 마련했다고. 아무튼 엄청 쌌겠죠? 네? 어. 그럼 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집을 보유하면서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걸 다 지켜봐봤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의 어떤 자본력과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 어찌 보면 영구적인 거고 정권은 한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100년 정권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네? 그 김치국 드리킹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요. 네? 정권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이건 유한한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유한한 건데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자. 매도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급성 매물 경색. 이게 병명이라고 했잖아요. 병명. 급성 매물 경색. 다주택자 양도세, 중도세가 너무 심해서 팔 수가 없다. 지금 만약에 그 보유세 인상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거래세를 인하시켜줘야 되거든요. 거래세를. 거래세 인하도 필요 없어. 정상화죠. 원래대로 양도세 40몇% 내리면 돼요. 지금 68%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유세도 아깝고 그 양도세도 아까운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양도세가 크니 보유세 인상시켜봤자 누가 파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머저리 같은 어찌 보면은 세금만 걷겠다는 정책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이거 보유세 올려봤자 매물 많이 못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그 보유세 몇백 돈 천만 원 올라가는 게 두려울 거라면 그 집도 안 샀다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 너무 깔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다주택자분들을요. 응? 만반의 세팅이 다 되신 분들이세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요. 물론 짜증나죠. 보유세 올라가면 짜증나죠. 근데 그거 갖고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양도세를 택한다? 그럴 바보가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오로지 정부는 뭐예요? 증세하니까. 말로는 고가주택 내가 저 때려잡아서 세금 한번 걷어보겠습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보편적인 증세라고 있잖아요. 1주택자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요, 지금요. 그러니까 알맹이랑 껍데기가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 속고 있어, 사람들이. 답답하죠. 속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속으면 못 속여. 자꾸 속으니까 또 똑같은 방법을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깔보고 얕보는 거죠, 이제. 국민은 몰라. 금방 까먹고 멍청해. 똑똑하지 않아. 절대 똑똑하지 않아. 그만 당하셔도 다 그만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거래 금지.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를 아예 하지 마라. 라고 묶어놓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를 하지 말란 말은 뭐예요? 팔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가 없지, 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다 인위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이게 제일 큰 정부의 어떤 헛바이지 중엔 최고의 헛바이지였죠. 임대사업자 혜택을 우리 문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확 늘려줬죠. 임대사업 내면은 봐주겠다. 임대사업 안 내면은 세금을 다 두드려서 그냥 뭐 엄청나게 괴롭히겠다. 그래서 임대사업은 냈어요. 냈더니가 뭐라 그래요? 이 임대사업자가 투기의 원천이다. 악의 축이다. 그 악을 키워놨어, 지금. 악을 키워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권 바뀌고 나서 그냥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제도를 그냥 고스란히 가져왔으면 몰라. 거기다가 막 혜택도 얹어주고요. 막, 어? 네. 그래 놓고, 아, 이게 악의 축이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아서. 그게 28만 채인데, 뭐라고요?
28만 채. 9만 명이고 28만 채니까 한 명이 한 평균 잡아 한 3채 정도. 3채 정도. 쭉 구별로 나와 있고, 서울시 주택 총수가 286만 호인데 10%가 등록돼 있어.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난. 여유채 중에 한 채가 임대 등록돼 있어. 근데 임대 등록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8년에서 10년간에 또 안 나와. 시장에 매물로 못 나와. 팔면은 또 과태료도 크고요. 계속 어떻죠? 아, 매물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지금 제가 보세요, 지금요. 매물이 무슨 소리 나오냐고. 또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 팔아버릴까? 임대사업 낼까? 난 둘 다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자녀한테 그냥 증여해버렸죠. 증여는 사상 최고치예요. 정말 사상 최고면 사상 최고. 그동안 증여 많아왔거든. 매년 들어왔는데요. 게임도 안 돼, 지금요. 엄청나게 급증해요, 증여는. 증여도 바로 매물이 못 나와요. 5년간은 또 매물이 잠겨.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얼마나. 시장에 매물이. 거래하지 마라. 양도세, 어? 두드러 맞고 싶냐? 거래하지 마라. 이거는 나 팔고 싶은데 못 팔아요, 이제. 나도 못 팔아요, 5년간은. 나는 10년간. 시장에 매물이 어디서 나오죠? 매물이 나올 균형이 뭐밖에 거의 없냐면은 1주택자 매물. 집 하나 있는데 요거 팔고 갈아타려고 내놓은 매물. 또는 집 하나 있는데 팔아버리고 청약 3기 신고지 청약 한 번에. 그 SNS 스페셜에서 3기 신도시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 제가 드릴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이렇게 초긍정적인 전문가도 계시는구나. 아,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시길래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시길래 왜 아예 4기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 다음 말기 돼요, 말기. 해놔요. 네, 말기로 가는 거예요, 말기로.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연출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도자는 팔 수 없도록, 팔기 어렵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급성 매물 경쟁.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어. 또 이건 뭐예요? 다음 병명은 만성 공급 부족이죠. 이건 만성이야, 만성. 약간 급성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서울시 아파트 이제 양을 쭉 보니까 매년 늘긴 느는데 연평균 한 1%대로 느는 거예요,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서울시에 만약에 1000채가 있다면은 매년 한 10채 정도씩 느는 거예요. 총 양이. 어느 세월에 아파트 뭐 많이 지어서 어느 세월에 집값 잡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많이 짓는 것 같죠? 집을 많이 짓는 것 같잖아요. 여기저기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평균 10년 보니까 한 1.5% 늘어, 매년. 왠 줄 알아요? 그 뒤에 나오지. 또 심한 곳은 어때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요, 16년도, 전년 대비 양이 줄었어, 아파트가. 서울시 아파트가 1000채가 있다면은 998채가 된 거예요. 왜 그러죠? 왜 많이 안 늘고 어쩌다 줄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멸실, 멸실. 서울은 다른 대도시랑 달라요. 다른 지방과 달라요. 아파트 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철거해야 돼. 그거 없이는 서울에 어떤 집 한 채 못 지어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 그러니까 뭐예요? 철거량을 뺀 순 증가분을 놓고 보니 아파트 연평균 1.5% 늘고 있어, 지금요. 근데 집이 뭐 남아돈다고요? 어디 가요? 이것도 처음에 인정 안 했죠? 이거 인정 안 해서 공급에 문제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거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죠? 3기 신도시 발표한 거예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거예요. 완전 기분 판 거야, 지금. 완전 기분이야. 기분대로. 아니, 최소한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할 정도가 되어 있으면은 정책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면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말만 번지르다 않고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앉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물론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나라는 잘못 뽑힌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장을 못하고 더뎌지고 국민들 고통을 받을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주말에 다니면서 기골 다니면서 웃는 얼굴하고 다니는 사람 많은가? 나 그거 많이 봐. 그거 맨날 봐요.
예전에는 현장 많이 안 나가잖아. 차를 타니까 잘 모르지만. 발로 걸으니까 다 무표정. 다 힘든 표정이야, 사람들이. 웃질 않아. 웃을 일도 없지. 그래서 공급 때는 순 증가 물리 적다. 입주만 보면 안 된다. 멸실 주택도 봐야 된다. 멸실도. 멸실도.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건축 허가. 지금은 사람들이 입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입주가 많다. 입주, 입주, 입주. 근데 입주는 결과물이고 원인은 입주보다는 착공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게 입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니까 이 선행 지표를 먼저 봤을 땐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는다 준다? 주는데 엄청나게 줄어요, 여러분. 왜? 이미 3년 전부터 착공 물량과 허가 물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뚝뚝뚝. 특히 작년에 급감. 올해 또 급감일 거예요. 올해는 이 경기 속에서 주택 공급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주택 허가 건수가 많아질 수가 없어요. 주택 착공 물량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저 착공 허가와 입주는 뭐예요? 최소한 2년 반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줄면 2년 반 있다가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줄었다고요? 3년 전부터 줄었다고요. 이제 뭐예요? 입주는 거의 올해, 내년도 초까지예요. 서울은 강동구적, 강동구 고덕과 상해 쪽에 입주 끝나고 나면은 폭탄 입주요? 어디서 만나려나? 헬리오시트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이상징후 있으면 그를 확대해서 그러시면 안 되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빨간색이 준공 물량이에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2018년, 작년. 입주 물량, 빨간색은 전 매년 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뭐다? 파란색은 착공. 착공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녹색은 허가예요, 허가. 계속 줄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저 빨간색 입주 물량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서울의 신규 공급은 급감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